역시의 세트피스 기회를 잘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윤용호의 오른발이 또 날카롭습니다. 오른발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막아냈습니다. 또 한번 오른발로 왼쪽을 겨냥했고요. 박스 근처입니다. 왼발 낮게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전반 7분 만에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천안시청, 네, 천안시민 축구단입니다. 아, 이민수가 결국에는 수차 싸움을 위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재차 투입된 크로스를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1대0 앞서가는 천안시민 축구단. 아, 일단 이 전장면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재차 투입했던 2차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윤용호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줬던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이후 윤용호 선수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 이번에는 슈팅이 아니라 그래서 높은 신장을 활용한 공격, 수비 모두 이 높은 신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이석규 연결해 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최랑 왼발 낮게 반대편! 반대편에서 반대편! 막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회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석규! 자, 스코어 2대0! 스피드 왕자 이석규가 결국엔 왕위에 오릅니다. 자, 굉장히 또 홀가분한 표정을 한 차례 지어봤습니다. 자, 연결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일단 이해찬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고 이어지는 클리어링이, 아, 지금은 네, 김현중 선수 발에 걸리면서 이석규 선수 앞쪽으로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휘수 골키퍼가